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두이노 많이 하시니까는 여러 가지 만드시고 이제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쿠킹홀 가지고 터치 센서를 만드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센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쿠킹홀 말고도 물이나 이런 어떤 금속류나 이런 전기를 통하는 것을 통해서도 센서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센서가 없더라도 이와 같은 센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제 쿠킹오일로 만든 턴치 센서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다양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경과된 시간, 계산된 시간인데 일단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세 개가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쿠킹 호일로 만든 센서들의 값들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쿠킹 호일을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은 값이 변하죠. 그래서 만약에 됐다가 두 번째 쿠킹 호일을 대면은 값이 변하고, 세 번째 쿠킹 오일에 이제 손을 대면은 값이 변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쿠킹 오일을 가지고 터치 센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킹 오일이라고 해서 좀 무슨 개발자들이나 연구소에서 쓰는 그런 좀 비싼 쿠킹 오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할 때 쿠킹 오일 쓰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전식 센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터치 센서를 만드실 수가 있고, 물론 이런 쿠킹 오일이 아니더라도 납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납으로 된 테이프나 아니면은 금속성이 있는 어떤 물질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쿠킹 오일을 가지고 이와 같이 터치 센서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쿠킹 오일을 사용을 했고요. 바로 이제 이 쿠킹 오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해 주실 거는 이제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쿠킹 오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항이,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쿠킹 오일을 3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1kΩ, 1kΩ 저항 3개, 4.7MΩ 저항 3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이 3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1k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디지털 핀 2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핀 한쪽에서는 신호를 보내는 거, 전기를 통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디지털 핀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받는 거. 근데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 그리고 이제 좀 더 뒤를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전기 신호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사이에 이제 쿠킹 오일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은, 지금 설명해 드리면은, 원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저항 같은 경우에 이런 4.7M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쪽에다가 연결해서 신호를 보내는 쪽과 쿠킹 오일 사이에다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kΩ 같은 경우에는 쿠킹 오일과 신호를 받는 핀 사이에다 연결해 줘요. 그래서 1kΩ은 신호를 받는 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7MΩ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핀과 쿠킹 오일 사이에 놔가지고 쿠킹 오일에서 이제 미세하게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7MΩ이 아니라 더 큰 값의 저항을 설치를 하시면은 값이 더 미세하게, 더 섬세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저항값을 4.7MΩ보다 또 크게 하면은 계산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4.7MΩ보다 낮게 하면은 좀 약간 거칠다고 하죠. 좀 섬세하지 않고 값들이 약간 조악하게 들어오지만은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항을 사용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지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7메가옴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쿠킹오일을 이렇게 자르셨죠? 이렇게 한 손바닥 한두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 A4용지나 종이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 지금 세 겹으로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여기 테이프를 붙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손이 만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테이프가 꼼꼼하게 쿠킹오일이 이제 완전히 덮여지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손으로 만지셔도 되는데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한 이유는 손으로 만지면은 값들이 동작하는데 잘못 동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눌렀을 때 값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도 센서 배웠죠. 그리고 터치 센서 배웠죠. 그리고 휨 센서 배웠죠. 그리고 이 모든 센서들이 결국에는 저항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죠.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밝기에 따라, 휨 센서는 휨에 따라, 그리고 압력 센서 압력에 따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터치 센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항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저항값을 가진 여러분들의 몸이 그 중간에 딱 이제 연결이 되면서 미세하게 전기가 흐르는 게 변화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쿠킹오일 한쪽에는 1kΩ, 한쪽에는 4.7메가옴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쿠킹오일 밑면에 이핀 다리 각각 한쪽 한쪽씩을 밑에 깔아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집에 만약에 이제 인두기가 있으신 분들은 납땜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테이프를 붙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것을 이제 회로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kΩ 저항 3개, 4.7메가옴 저항 3개가 필요하고요. 회로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로도를 그리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쿠킹 오일이 없어서 이와 같이 표시를 했고요. 실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핀들이 2번, 4번, 6번, 8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 설명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또 따로 드릴 테지만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내는 핀 같은 경우에 4번을 쓰고 받는 핀이 2번, 6번, 8번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내는 핀은 여러 핀들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받는 핀은 이제 따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받는 핀은 2번, 6번, 8번을 따로 구별을 해주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4번 핀이 여기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이쪽 세로줄에 연결되면은, 이쪽 세로줄에서 지금 핀들이 또 3개가 같이 연결돼가지고 빠져나가죠. 지금 그 빠져나간 것들이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보내는 핀 쪽에 4.7메가옴 연결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 오른쪽에 있는 저항이 4.7메가옴이에요. 메가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호일에 연결해주시고 다시 1kΩ 받는 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kΩ을 연결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각각 받는 핀들 이렇게 연결해서 6번, 그리고 8번, 6번, 2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을 제대로 하셨으면은 방금 이제 화면에 보셨다시피 이와 같은 사진처럼 연결이 되실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Capacitive Sensing Library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아두이노 홈페이지 쪽에. 그래서 여기 URL로 이동을 하시면은 웹브라우저로 한번 가볼까요? 가시면 이와 같이 Capacitive Sensing Library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영어라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은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Capacitive Sensor 04.chip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버전이면 이제 이름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라이벌을 추가하고 아두이노를 다시 껐다 키면은 파일에서 예제, Capacitive Sensor 하고 Capacitive Sensor 스케치를 선택하시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회로도 연결한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하와같이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4 언더바 2, 4 언더바 6, 4 언더바 8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자세한 걸 설명드리고 다시 앞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커패서티브 센서 해가지고 커패서티브 센서 여기 초기화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신호를 보내는 핀, 신호를 받는 핀. 그 다음에 그 셋업 부분에 보시면은 셋하고 언더바 CS 언더바 오토칼 언더바 밀리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있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바로 이제 이게 뭐그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계산하는 거, 어떤 센서 값을 계산하는 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가 어떤 시간마다 어떤 수치를 이제 평균을 내고 보정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주기를 설정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0xFFF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와 같이 값을 넣어주면은 그 자동 보정 기능이 꺼진다고만 보시면 되는데 굳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센서 값을 이제 읽어와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Capacitive Sensor. 여기서는 주의해 주실 게 라이브러리 이름도 Capacitive Sensor고 여기 함수 이름도 Capacitive Sensor인데 앞에 이제 대문자 소문자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시도 횟수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을 최소 30번 읽어 본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낮추면은 시간이 빨라지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테고 이 값을 높이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지만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커패서티브 센서 관련해 가지고 2번, 6번, 8번, 4번에서 모두 가는 거죠. 초기화하는 거돼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죠.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보정해 주는 주기를 이제 끄는 거돼 있고 여기서 이제 통신으로 여러분들한테 값을 날릴 거니까 시리얼 라이브러리 초기해 줬고 비긴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트 밀리스라고 적혀 놨어요. 왜냐면은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시리얼 모니터 봤을 때 왼쪽에 숫자 적혀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센서 값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스타트라는 변수로 현재 지금 시간 여기 넣고 경과한 시간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봤죠? Capacitive Sensor 통해서 지금 센서 값을 읽어요. 토탈 1, 토탈 2, 토탈 3. 그래서 여러분들 시리얼 모니터에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0분의 1초마다 찍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두이노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센서 값은 있는데 걸린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평균 한 11에서 12ms 걸린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손으로 첫 번째 왼쪽을 클릭하면은 값이 변하죠. 그다음에 떼면은 값이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누르면은 값이 변하고 떼면은 값이 변하고 첫 번째도 누르면은 값이 변하고 떼면은 값이 돌아오고 물론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압력 센서나 물론 다른 터치 센서나 그것보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값들이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로 재미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800, 500 했다가 갑자기 2000, 3000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특정 값이 2000이나 3000값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LED가 켜져라, 뭐 소리가 켜져라,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쿠킹 오일을 이용해서 센서를 만들어 봤잖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지만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센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쿠킹 오일을 사용했지만은 쿠킹 오일 말고 이런 전기가 통하는 심지어 숟가락이나 포크나
젓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아두이노 쪽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런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식수대인데,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면은 식수대가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정말 잘생기셨네요. 뭐, 좋은 하루예요. 뭐 이렇게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사람이 물을 마시면은 이렇게 주위에서 와가지고 사람이 물을 마시면은 이렇게 방금 지금 기계가 말해서 사람이 놀라는 거죠. 얘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앞에서 봤던 커퍼서티브 센서를 이용한 거고요. 또 하나 또 동일한 게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포크로 음식을 먹으면은 포크로 음식을 먹으면은 그 먹은 음식이 화면에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크에다가 센서를 연결해서 커퍼서티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물을 이용해서 이런 커퍼서티브 센서를 이용해서 재미난 센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호일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커퍼서티브 센서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4, 2, 4, 6, 4,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쿠킹 호일을 딱 놓고 이와 같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4, 2, 2, 4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얘가 받는 쪽이기도 하고 보내는 쪽이기도 하고 또 얘가 보내는 쪽이기도 하고 받는 쪽이기도 하면은 지금 마우스가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쿠킹 호일이 이제 가로로 이제 펼쳐져 있다고 하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는 센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